최재형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에게 어느 날 대통령 대변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고 쐐기를 박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비월 사건 여러분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맞습니까? 주는 대로 다 받고 바치는 대로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령 수혜소라고 20여 년 전에 최은순, 김진우, 김건희, 김충식 이 사람들이 미지령 휴게소에 법인을 설립해서 이사로 등재를 하고 최은순 씨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이 흐른 후 오늘날 그 법인체 그 이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비선 조직으로 그대로 활동을 하면서 나라의 국고를 좀먹고 인사청탁, 입건개입, 국정농단을 하는 주역으로 지금 암암리에 생쥐같이들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른 매체들과 연대하고 우리 서울의 소리와 연대하여 폭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이 정권의 부패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김충식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김충식은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산 엑스포 일부러 쳐줬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고를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고 통일농산 파주에 있는 정책도 김건희 아버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부패 상황 여러분 그냥 보고 넘기시겠습니까? 가족사기단 말로만 듣던 가족사기단 말로는 안됩니다. 주장은 안됩니다. 증거와 반드시 논리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가족사기단이 하나하나 양꺼풀처럼 그 정체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이제 쫓겨나고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저를 이단으로 사이비 목사로 몰아가고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저를 또 고사고발을 하여 저를 매도하고 제가 김건희 여사의 가해자로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로 둔갑되는 이 엄청난 외국의 영민의 시대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맛보았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마음이 안 아픈데 이 기독교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정권에 아부하고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정권의 부정부패에 눈 감고 있는 이 아둔한 무리들 이 목사들이 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그 장소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저를 이단 사이비 종북 좌파 남파간첩 이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건전한 목사고 올바른 신앙을 하고 올바로 안수를 받고 올바른 목회를 하고 올바른 선교를 해와서 한눈파지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만 걸어온 사람을 무슨 이단이니 사이비니 이런 왜곡과 날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깡그리 모두 증거를 채집해서
고소고발로 제가 응징을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무지몽매한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 판단력이 없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믿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민일보는 테스크에서 한국교회 많은 대형교회들과 중형교회로부터 푸시를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최지영을 이단으로 몰아가라, 사이비 목사로 몰아가라 라고 하는 압력을 받고 저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 국민일보가 저를 평소에 보도를 많이 해줬고, 북한을 갔다 오면, 북한에서 설교를 하면 그 보도를 대서특필을 해준 데가 국민일보인데, 얼마나 국민일보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국민일보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을 세우고, 내가 북한과 당신네 교회와 그 일을 얼마나 왕래하면서 봐줬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설교를 하고 거기서 특강을 하고, 작년 가을에도 내가 한반도평화 통일포럼이라는 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이단 사이비를 그동안 나를 설교를 시키고 특강을 했고 보도를 했단 말입니까? 정권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이여, 정권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일보여, 한국교회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압박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섭습니까? 나를 그동안 보도하고 취재하고 좋은 목사라고 기사를 써주고 설교를 부탁하고 특강을 부탁한 국민일보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을 뜬다고 이렇게 저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독교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당신들을 단죄할 것입니다.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온 사람입니다. 이런 나에게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단이니 사이비니 하는 말들은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고 그만큼 이 정권이 저와 이 폭로한 서울의 소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 본인들이 할 말 있으면 본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말할 것이지, 이런 정신나간 목사들을 고용해서 저를 공격하고 이 넉나간 시민단체들을 환영해서 저를 고소고발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당장 멈추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정당당히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대가와 그 죄를 지은 처벌을 응당히 받는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의 해야 할 일입니다. 특검받아 자수하라. 따라서 합시다. 특검받고 자수하라. 여러분, 여러분, 김건희 윤석열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각성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계기로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